안녕하세요. 팀이그 프로덕션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저희 덕션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DJ호사의 픽토줌 렌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각단 신의 줌 렌즈를 찾고 있던 와중에 KPP에서 감사하게도 토키나 1120을 선물해 주셔서 지난 수개월간 실제 TVCF 촬영과 다양한 뮤비 및 아트필름 제작에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일수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러분에게 토키나 1120이 왜 저희 팀의 최애 광각 렌즈가 되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키나 1120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키나 1120은 슈퍼 35mm 카메라를 위해 제작되었음에도 15mm 이상의 화각단부터는 사실상 풀프레임에 붙여 사용해도 비네팅이 생기지 않는 훌륭한 커버리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받은 마운트는 EF이지만 PL, FE, E, 마포, F 마운트 모두 호환하며 T값이 2.9인 렌즈로 광각단 렌즈 중에서도 상당히 밝은 렌즈에 속합니다. 무게는 1.1kg으로 묵직한 편이지만 시네마 렌즈들 치곤 또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에 합리적이라 칭할 정도이며 필터 사이즈는 86mm, 외부 둘레는 95mm, 최소 초점거리는 30cm로 꽤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토키나 1120의 핵심적인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35mm 크롭바디용으로 나온 렌즈임에도 15mm 즉 슈퍼 35mm 환사값 22.5mm부터는 풀프레임에 붙여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 크롭 기종뿐만 아니라 풀프레임 카메라에 광각 렌즈로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FX9을 최근에 구매하기 전까지는 레드 코모도에 주로 렌즈를 달아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FX9에 붙여 사용해보니 5K 1.2배 크롭 모드로 사용하면 토키나 1120이 충분히 커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광학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KPP샵 기준 320만원인데 시네마 렌즈 치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렌즈임에도 플레어 억제력, 색수차 억제력, 왜곡 억제력, 그리고 상당한 선예도 등등 모든 면에서 높은 등급의 최신 렌즈들이 가져야 할 특징을 두루두루 갖추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다양한 화각단에 각각 100% 화면, 200% 크롭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크롭바디에서 슈퍼 35mm 환산 16mm 화각단을 조리개 T2.9, F2.8의 밝은 조리개 값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네 줌 렌즈입니다. 이는 다양한 회사들의 각기 다른 시네 줌 렌즈들이 놓치고 있던 시장을 꽉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가성비 광각 렌즈들을 구매하겠다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DGO 픽토줌 렌즈는 중고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키나 1120은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결심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정말 단점이랄 게 거의 없어서 고르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아쉬운 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포커스링을 최소 초점거리부터 무한으로 돌리기까지 300도 가까이를 돌려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각렌즈이다 보니 피사체에 가까이 붙었다 뒤로 빠지는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 포커스 잡는 사람이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네렌즈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시네렌즈들은 대체로 포커스링의 회전율이 매우 넓어 세밀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300도를 돌려야 한다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세밀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실 특징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키나 1120의 렌즈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저희 덕션은 지난 1년간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가히 만족도 최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PP에서 렌즈를 지원해 주셨을 때 리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냥 선물로 렌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뷰를 만들었는 이유는 1년이란 긴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정말 이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단점이 거의 없는 장비는 오랜만이라서 이 정도면 자신있게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 리뷰를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장비 선물해주신 KPP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로덕션 팀이고 감독 김비디오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